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 올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네. 2020년 하반기. 네. 말씀드리기도 심란해요. 무서워요. 재물이나 건강 이런 쪽으로 나쁘게 얘기해서 흉년이 났다. 그러하는. 나 이런 사람들 말할 때 정말 힘들다. 저희도 질문 드릴 때 좀. 미안하고. 그렇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 24세 이분들, 24세 정수색 소띠분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진짜 인생의 첫걸음인데 좀 안 좋게 이야기하려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솔직히 인생의 첫걸음인 반면에 악연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 악연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요, 이 사람은. 왜?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 쪽으로 심란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 쪽으로도 조심을 하셔야 돼. 병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병이 더 많이 온다 하니까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성관계,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말을 하는데 이 이성관계로 인해서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조심하시고. 사고소, 이 사고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간제에, 자기가 간제를 거는 게 아니라 간제를 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해라 소리가 나오고요. 33세 무진생 용띠, 이분들 역시 건강 안 좋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뭘 하려고 마음 먹고 설치기는 설쳐, 안 돼 아무것도. 최악이야 그냥. 말 그대로 자기는 생각은 해. 생각, 마음, 몸 다 따로 놀아. 또 이분들 역시도 자기가, 이 용띠들이 원래 용띠들 성격이 강한 마음이라든지 이게 강력한 마음이 많이 들다 보니까는 자기 주관 고집이 엄청 세, 이런 분들이. 근데 그게 이제 잘 이용하면은 덕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 100% 간제, 소송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가정의 불화, 자식의 아픔. 또한 이제 이분들 역시 부모 쪽으로 보자면은 상문, 한 분이 일찍 가신다든지 그런 상문의 기운도 돌고, 자칫 잘못하면 이 시점에서 더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뭘 시작을 하더라도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48세 소띠들, 이분들 역시도 끼가 많아. 거지 이제 조금 안정이 돼 있어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 역시도 악연, 구설, 시비, 송사, 이분들도 구설, 시비, 송사가 들어오거든요. 문서로 인해서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서 같은 거 작성하시면 안 되고, 뭘 펼쳐도 안 돼. 근데 또 몸이 바쁘기는 오실라기 바빠요. 근데 돈이 안 되거든. 또 어디 먼 여행을 간다라면 분명히 사고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부분이, 48세 이분들은 올해 내년까지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올해 내년 무조건 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9세 인민생 범띠들, 이분들은 한숨밖에 안 나온다. 왜? 지금까지 이루었던 게 나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안정적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 부분이라든지 직장 자리라든지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자리에 안정적이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범띠들도 내가 해야 된다는 성격이 강한 분들이라 초고속으로 정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시점에 뭔가 하려고는 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옳은 가정에 앉아 있더라도 여자는 바람이 나고 남자분들도 바람이 나고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주가 되다 보니까 부부간에 정말 불화, 자식간의 문제, 시끄러운 수가 들어오고, 또 59세 같은 분, 9세 같은 분들은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족으로 인해서 병이 온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61세 경자생 쥐띠, 환갑인데 영악하고 똑똑하고 재물도 있는 사람들이야.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내 가정이 없는 사주예요. 정말 내 가정 버리고 남은 남자 거느려야 되고 너무 여자를 거느려야 될 사주인데, 병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재물 있잖아요, 이 병으로 이 하나 병이 없어지면 또 다른 병, 없는 병도 있다고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재물, 돈이 다 나간다.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지금 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중단하셔야 돼, 무조건.
매매를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시고 손 놓고 계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참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사 세우지 말라고 그죠? 만약 나쁜 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이 조심을 하시고 조금 참고는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항상 조심하고 초심 잃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저 잘 되게끔 행운을 드리고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게끔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화이팅 하십시다.